오케이.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 그렇죠? 간기. 그렇잖아. 간기, 중기, 후기, 말기. 맞습니까? 그래서 제일 긴 거. 관찰하기 제일 쉬운 거. 간기. 간기에 하는 일은. 복제를 한다고? 간기에?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복제를 준비하겠지. 간기가? 어? 간기에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준비해, 준비. 아, 야, 우리 두집 살림한데, 어? 좀 모아봐. 어? 재료 좀 모아봐. 이게 간기잖아. 제일 짧은 건. 중기, 염색사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건. 중기. 간기에는 염색사가 다 풀려서 안 보이잖아. 그래. 핵이 관찰되는 시기를 모두 고르시오. 후기 말기 다 되지 않나? 나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 재밌잖아. 재미없어? 예,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뭐 힘과 에너지는 다 지나갔나? 그래, 둘다 동시에 하고 있어. 힘과 에너지 파수 이번 시험 보면 완전 재밌겠다 이번 시험. 그냥 이제 통마. 힘과 에너지 괜찮은데 그 후기 말기 그걸. 와, 힘과 에너지가 괜찮아? 오, 졸라 어려운데. 씨,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좋았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 자, 그렇고, 아, 그래, 물어봤다 했지. 그래서 여기에 저거 라이벌이 프랭클린이고 아, 서로 바꾼대? 이게 프랭클린이래? 아, 고집 세네, 걔들. 알았어, 그래. 그래라, 바보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돌려줬을 때, 이상하다. 돌려줬을 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쵸. 레어북을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속이나 랜드 해줬는데, 아, 그동안 막, 이 새끼 저게 나랑 사이도 안 좋은데 내책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야? 막 조마조마 하다가 무사하게 갖다 주니까 아이고 고맙다 네, 하면서 쌤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 그때 승리가 순진하네. 순진하다 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됐습니까? 아,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 뭔 내용이길래 끊었냐 하면은 이제 이게 세 번째 소제목이었고요. 첫 번째 소제목은 뭐였더라? How do I feel less nervous? 그렇죠. How do I feel less nervous?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How to feel less nervous?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 Who can make me feel better? Who can make you feel better? 였죠. 거기에 대해서 의외의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어떻게 하면은 뭐 less nervous해질 거야에 대해서는 뭐 아주 한 표현만 딱 골라라 그러면 stand tall이죠, stand tall, like one woman. 뭐 이거는 뭐 자연스러워, 뭐 의외의 것이 아니야. 근데 who can make you feel better는 나는 뭐 친한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렇죠? 형제 자매일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누나가 나를 기분 좋게, 좀 나아지게 할 거야. 뭐, 동생이 해줄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했죠. 어쨌든, 의외로, stranger. complete stranger가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왜 그렇다는 것도 알아야죠. Why does a complete stranger make you feel better? 라고 묻는다면, 불필요 표현하면 될거 아니야. We don't have to worry about. 아, about 다음에 that도 넣고 난리 났네. We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judged or seeing them again. 뭐 노래할 걱정 없습니까? Seeing은 무슨 sing이야? Sing.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 do I turn a rival into a friend? 뭐 이런 저 고민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 친한 친구 있고 안 친한 친구 있는데 뭐, 보통은 뭐, 안 친한 친구는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서로 보면 쌩 까고. 그쵸? 이렇게 하는데, 역시, 위인전기에 나올 만한, 그쵸? Founding Father 중에 한 명이죠. Founding Fathers 중에. 그쵸? Founding Fathers가 누구야?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니까 뭔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처럼 그냥 생까고 이러지 않고, 아, 저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은 뭐냐면요, 쭉 얘가 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어디에다가 광팬이 칠할 것 같다부터 시작하겠죠.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시고요, 번호읽기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칠해질 것 같고, 뭐 문장을 막 새로 써라 이럴 것 같고 막 그렇죠. 뭐 어떻게 읽어라,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1번 문장, 이제 사실은 뭐 그대로 이어갔어도 될 것 같아, 내용을 보니까. 됐습니까? 29에 30 그대로 이어갔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29에 30은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예, 31번부터 새로운 덩어리예요. 자, 이제 새로운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31번 문장, Franklin famously said, enemies who do you one favor will want to do more. 이게 이제 얘가 한 행동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Why did you make such a, Why did you come up with 하면 되겠네. Why did you come up with such an idea? 왜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뭐 그렇게 뭐 책을 빌려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돌려줄 그런 계획을 왜 세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enemies who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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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favor we want to do more 뭐 한 몇 군데 정도 보입니까? 형광펜이는 일단 한 군데랑 두 군데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보이죠? 아무 생각 없죠? 그쵸? 니 맘대로 해라, 어차피 니 맘대로 할 거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시킬게요.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오픈. 여러분들이 칠해봐라. 됐습니까? 자, 32번. 너 31번이 한 말을 정리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뭐 비슷한 내용 정리입니다. 32번 문장.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자, 이 문장 자체 해석해보면, 어? 진짜야?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하나 있고 뭐 하나 내지 둘 정도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3번 마지막 문장,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칠할 부분은 한 군데,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30번 문장 원래는 29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됐고, 얘는 일단 뭐 요런 거 나오네요. 그쵸? 원래는 이런 거 나오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다르게 생긴 건 많이 봤는데,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이과의 주요 문법 있으니까, 됐습니까? 뭐 생략할 수 있는 단어도 있죠. 생략할 수 있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뭐지? 하지 말라 그랬고요. 어떻게 읽으라 그랬고요.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political 같은 건 단어 할 때 많이 뭐 politics라든지 politician이 뭐였더라? politician 정치가 politics는 정치 또는 정치학. 그래서 politics는 단수 취급, s가 붙었지만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랬어. 경제학 economics처럼 단어는 그런 거 했고요. 뭐 supporter는 동사형으로 바꾸면 support겠지. 뭐 그런 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대대이가 가르치는 건 뭐냐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쵸? 대대이가 가르치는 게 뭐냐 다 파악되잖아.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since가 지금 전치사로 사용됐는데 since가 after나 before랑 공통점이 있죠. 그쵸? since랑 before랑 after는 because하고는 좀 다르죠. 그쵸? 너 때문에? 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since랑 after랑 before랑 같은 점은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because는 뭐로밖에 못 써요? 접속사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since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전치사인데 이게 접속사로 써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접속사로 얘 무조건 만약에 가정해보자. 만약에 since가 접속사밖에 안 된다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됐습니까? 예, 왜 그런 짓까지 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31번 문장은 뭐 요 부분 뭐 다 알죠? famous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NMS who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who 뒷부분에 여기 favor까지 who부터 시작 아 그러니까 do부터 시작해서 one favor까지 뭐가 생각나냐면 숫자가 생각나요. 됐습니까? Who do you want favor? 이 부분 됐습니까? 숫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ore 뒤에 뭐를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Want to do more blah blah. 그렇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Okay.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뭐 여기서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수고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턴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라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뭐 수고 외워둬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버리면 완전히 하고 싶은 말과 반대로 돼버리죠. don't가 없어지면 do your rival a favor 이렇게 돼버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숫자가 생각나죠? Don't do your rival a favor. 됐습니까? 숫자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r favor 이렇게 돼 있고요. Instead 뒤에 뭔가를 넣을 수도 있겠죠. Instead 뒤에 뭘 넣으려고 하면 instead 뒤에 어떤 전치사도 하나 넣어줘야 되죠. 니 대신에 이런 거 할 때 뭘 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sk your rival to do your favor 같은 경우에 또 숫자가 생각나죠. 됐습니까? 숫자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since that day의 뜻은 해석하면 그날 이후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은 전치사로서 뒤에 that day 안만 길어봤자 it 됐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since가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모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접속사로만 쓸 수 있다면 여기에 that day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다. since Franklin had returned the book returne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since Franklin had returned it 시 that day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Franklin이 그 책을 되돌려준 이후로 쭉인데 그게 지금까지 친구예요? 이 사람들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ecomes가 아닌 거죠. became의 형태가 become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has become 이라든지 또는 becomes 라든지 현재 완료나 현재 시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현재와 가까운 과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대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since Franklin had returned the book his rival became. 그럼 해석하면 라이벌이 되었다.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적인 서포트 지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되어줬다? 후까지 되어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궁금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 만도 한데 절대 안 찾아보겠죠. 됐습니까? 혹시 내가 이름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건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 good friend 된다 했죠. 올 수 없다고 해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only 대신에 뭘 바꿨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J로 시작한 단어였는데요. Not just a political supporter but a good friend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not only A but also B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어느 날 not just A but B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지? 똑같은 건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근데 다르게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is rival became a good friend as well as a political supporter. 그 정도나 다 알죠. 이 부분이 주어로 나와 있고 게다가 현재 시제라면 조심해야 될 게 좀 많죠.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병렬 구조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게다가 현재 시제면 not only a but also b는 b한테 맞춰주겠죠. 하지만 b as well as a는 b한 멀리 있는 b한테 동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 자리에 famous가 오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Franklin famously said를 해석하면 Franklin이 유명하게 말했었다. 사람들이 널리 알도록 말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찌 말한 거야? 어떤 말한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아닌 뭐가 와야만 할 자리다? 부사가 와야만 할 자리고 얘는 kind, kindly처럼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의 형태로 된 famously가 와야지 famous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여러 가지 변호 이제 번호 뭐 다 안 쓰겠습니다만 쭉 배웠던 것 중에 이 who는 뭡니까? 의문사입니까? 관계사입니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 that 대신 쓰면 who입니까? 아니면 간접 의문문입니까? 당연히 관계사죠.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인데 will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will이 사라지게 된다면 want의 형태는 want야 want야 라고 물어보면 they want겠죠. 됐습니까? Okay, enemies who do you want favor will want to do more. 그래서 얘는 일단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겠고 which는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뭐 쉽죠? 선행사 enemies가 사람이니까 생략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주격이니까 얘가 두 문장 분리하면 enemies will want to do more and they do you one favor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사이다. 생략 불가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죠. 선택지가 제일 많은 경우가 선행사가 뭐이면서 무슨 격인 경우였더라.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뒤에 붙어 있는 관계사가 목적격인 경우가 who, whom, that 생략으로서 선택지가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중에 4조 에게를 이니까 너에게 한 가지 페이버를 해주는 적들은 원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러면 4니까 자연스럽게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Enemies who do one favor for you 하면 되겠죠. Who do one favor for you. 얘가 3으로 바꾸고 싶으면 뭔 you for you. 호의를 너를 너에게 해주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니까. 그렇죠? Give AB처럼 하지 않고 Make AB처럼 만들어 주려면 돈 들고 정성 들고 사 주려면 돈 들고 요리해 주려면 돈 들고 정성 들죠. 지금 방금 얘기한 문법이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서 전치사 for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y will want to do more. more 뒤에 생략된 말은 they will want to do more. 뭐겠어요? favors겠죠. 됐습니까? favor 셀수. 오케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부분에서 셀 수 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됐습니까? a favor죠. a favor. Will you do me favor야? Will you do me a favor야? A favor 셀 수 있다는 거 여태 몰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적들은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you want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만약 여러분들이 라이벌을 친구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해주지 말랍니다. 누구에게?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말아라. Don't do your rival a favor. 계속해서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Don't do a favor for your rival. 됐습니까? 에게를 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형식 맞죠.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둘 다 do라는, 여긴 don't do니까 don't do라는 사형식 동사의 목적으로서 간접 목적어 whom, 직접 목적어 what이 와 있습니다. tur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change가 있고 into가 된다. 그치? 인투 비어 있어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죠. 계속하면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너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대신에 이 말이죠.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라이벌에게 favor를 doing 해주는 것 대신에. 한번 길어봤죠? Instead of it, 그러니까 doing은 둘 중 뭐다? 동명사다. 맞습니까? 뭐 알죠? Ask you, ask whom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1, 2, 3, 4, 5 중에 5-3의 A. 4는 무슨 4?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청하다. ask의 뜻은 그래서 물어보다가 아니고 요청하다고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니까. want A to do하고 똑같으니까 형태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to do죠. 됐습니까? do나 did나 또는 doing 같은 형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닙니다. ask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마찬가지 to do you a favor도 여기가 얘가 whom이고 what이니까 사형식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to do a favor for you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29, 30 뭐 붙여서 잠깐 정리하면 되돌려줬을 때 프랭클린이 라이벌에게 깊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프랭클린이 책을 돌려준 이후로 그의 라이벌은 뭐는 당연히 되었고 폴리티컬 서포터가 돼준 건 하나도 안 놀랐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뭐까지 돼줬다? 좋은 친구까지 돼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뭐로 대신했다? 프랭클린이 직접 했던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널리 알려져 있죠. 널리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썼습니까? famously가 써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프랭클린이 누군지 모르는데 프랭클린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무식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지금. 뭐. 100달러 그래. 맞아요. 이 사람은 인문학도 잘했고요. 자연과학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자연과학 쪽으로 어떤 실험했는 거 좀 유명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죽을 뻔, 지금만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천둥 번개 치는 날 뭐 했어요, 이 사람?
피해침을 세우는 거는 나중에 한 거고. 연날리기에서 연날리기. 그렇습니까? 금속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번개가 뭔가 높은 곳에 자꾸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를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런 거 높은 거를 계속 막 만들려고 돈 많이 들잖아.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어? 연을 날려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렇게 금속 선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걸 자기가 손에 잡고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근데 금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끝에 열쇠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게 땅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다행히 했어요. 여보세요? 예예? 예예? 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호의를 그러니까 뭔가 한번 잘해준 사람이 됐습니까? 잘해주니까 기분이 막 나빠지죠.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막 기분이 아이씨 아 짜증나. 그렇죠? 잘해주면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준 대상의 표정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내 기분도 좋아지고 보람도 느껴지고 알고 봤더니 저 새끼 저거 그렇게 나쁜 놈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 한번 기분 좋았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하는 존재야? 싫어지고 싶어하는 존재야? 그렇죠. 저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관찰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이 순간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거야 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의 이름이 이거 영어로 Psychology will answer 전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친구로 라이벌을 턴 시켜버리고 싶으면 그래서 잘해주지 말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외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해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잘해주지 말래. 잘해주는 대신에 뭐해라 요청을 하란 말이야. 라이벌에게 너한테 잘해달라고. 됐습니까? 이거 좀 뭔가 사소한 부탁부터 하는 거죠. 야, 너 혹시 남는 연필 있으면 좀 연필 안 쓰지? 샤프심 없는데 야, 샤프심 좀 빌려주면 안 돼?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휙 끊어주겠죠. 맞습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막 다 떨어지면 죽고. 맞습니까? 그러다가 이 새끼 말려서 막 드자비하고 막, 막 바닥에 뒹굴고. 그러고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이른가요?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이 다음에 깊이 감사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요런 말로 시작하죠. 뭐? 그날 이후로 쭉. 그렇죠. 그의 라이벌이 되었죠. 이과의 주요 문법. 정치적 후원자가 되었, 지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됐다? 좋은 친구가 되었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his rival became 아 그걸로 하려고? 아 그걸로 하려고 해놓고 그게 나오면 어떡해.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나돌리를 시작해야 돼.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여러분 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질문 Why did his rival become a good friend? 왜 좋은 친구까지 되줬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래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어. 거기에 한 게 그게 뭘로 대신한다? 유명한 말했던 거. 그 말한 게 뭔데? 말한 내용 속에
이런 거 하나 뚝 던져놓고 뒤에 이런 거 붙여놨지. 됐습니까? 적들은 적들인데 어떤 적? 해주는 적이죠. 에게를, 누구에게? 너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적들이. 이제 동서 나오죠? 뭐 할 것이다? 원할 것이다. 뭘 원할 거래? 더 많은 호의를 해주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다 떠올랐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뭐? Franklin famously said, enemies who do you one favor will want to do more favors. 됐습니까? Will want to do more favors. 됐습니까? 하나 잘해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잘해줌을 해주고 싶어지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말은 뭐로 시작하냐면 힌트는 이걸로 시작하죠. 이걸로 시작하죠.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무엇을 원한다면, 라이벌을 친구로 바꾸는 것을 원한다면,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지? 하지 말. 여기 거 여기서 하지 말래. 뭘 하지 말래? 그렇죠. 누구에게 너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말래요. 사형식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want to turn your rival into a friend. 됐습니까? A rival or into a 뭐 했고. 그다음에 don't do your rival a favor. Don't do whom what your rival a favor. 그다음에 시작하는 말은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대신인데 그냥 대신에 말했어. 됐습니까? 나는 라이벌에게 잘해주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줬어.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Instead, 대신에 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요청하라 그랬어. 누구에게 무엇을, 너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그래서 want a to do처럼 want 받고 대신에 요청하다 넣었죠. 그러니까 요청해라. 라이벌에게 너에게 잘해줄 것을. 준비됐죠? 예, 대신에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To do you a favor. 자, 이 부분이 do a favor, do you a favor, do your rival a favor 이런 것들이 막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몇 형식인지 계속 얘기한 거야. 너의 라이벌에게 잘해주다는 do your rival a favor, 너에게 잘해주다는 do you a favor인 거야. 됐습니까? 사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주의하고 빈칸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when Franklin gave back the book, he, Franklin, thanked his rival deepl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하고 him은 바꿔서 써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he는 F고요. 그 다음에 얘는 rival. Franklin이 rival에게 깊이 감사했다. 잘 적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준비됐죠? 왜? 아, 진짜 짜증나. 귀찮게. 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할 차례죠. 그날 이후로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but also a good friend. Since that day, his rival became not only a political supporter, and 하면 큰일 난다, 이놈 새끼야. Also a good. 그러니까 이것도 됐고 저것도 됐으니까 and 쓰고 싶어. 그래, 알아. 그러지 말라고. 됐습니까? 자, not just a political support 된다 했고요. 나머지는 멀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Franklin이 유명하게 말했었다. Franklin famously said, enemies who do you one favor
will want to do more favors. Okay. 헤이, 멀티 되는 친구는 하나도 없네요. 후 대신에 that 되고 생략은 안 된다. 너에게 한 가지 페이버를 해준다에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되려니까 관계사라는 문법이 필요하다. 페이버, they will want to do more favors. 그 다음 부분 갈 준비 됐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want to change, 미안, turn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됐습니까? Turn change a rival into a friend. Don't do your rival a favor. 에게를 해주지 마라.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말아라. 뭐 change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into는 뭐 많이 했으니까 안 배워놔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instead ask your rival to do you a favor. 너에게 뭐 좀 해줄래? 라고 요청을 ask를 해라. Instead of doing your rival a favor, do you a favor. Ask 해라. Your rival에게. 그래서 to do는 빼박 to do밖에 안 된다. Ask A to do. 5-3에 A를 해야 돼. Want A to do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빠밤! 기쁘죠? 그렇죠? 숨 돌릴 새도 없이 6과 갑니다. 자, 단어 파트죠. 네, 뭐 아닌가요? 뭐 덜한 거 있나요, 5과? 자, 6과 단어 뭐 클래스 카드의 리포트 한번 봐야 되는 겁니까? 에이, 그렇죠. 설마 중3인데 안 쓸까, 그치? 영영풀이 단어... 그건 다 못했다. 최소한 뭐 기본적인 영어랑 한글 뜻 있는 건 다 했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한 뭐 100점 정도는 맞았겠죠? 네,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90점 정도는 테스트 결과 나와 있겠죠? 전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렇죠. 설마 중3인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명사 이름씨를 공부할 땐 늘 셀 수 있나 없나, 복수형은 혹시 불규칙은 아닌가, 뜻에 따라서 다양한 뜻은 뭐가 있나, 파생어 동사형은 뭐가 되나, 형용사형은 뭐가 되나, 부사형은 뭐가 되나, 반대말은 명사는 잘 없죠. 반대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형용사, 부사 이런 거겠고, 뭐 동사도 가끔씩 반대말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세드러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Thedros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체크가 동사로서는 뭐하다? Check it out! 뭐 힙찌리들 Check it out! 여 이런 말 하잖아. 그거 한번 확인해봐. Check out it! 된다 안 된다? 안된다. 이어 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명사로서는 계산서란 뜻도 있고요. 뭐 계산서란 뜻일 때 같은 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가 있겠다? Bill 있죠, Bill. 됐습니까? Check는 계산서라는 뜻보다 오히려 수표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됐습니까? Check를 계산서로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어쨌든 본문에 어딘가, 뭐 대화 파트나 어딘가 Check가 계산서라는 뜻으로 나올 모양이네요. 셀 수 있죠. A check, checks. 계산서인데 왜 못 셉니까? 됐습니까? 어떤 문서죠. 자, 그 다음에 요리사 주방장은 셰프죠. 셰프. 됐습니까?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 불어에서 왔기 때문에 CH가 취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쉬 소리 나는 겁니다. 셰프. 됐습니까? 비슷한 말은 쿡이 있고, 그나저나 이런 단어도 있는데? Chief. 이건 뭐지? 최고의. 그렇죠. 가장 우두머리인. 됐습니까? 그래서 CEO 할 때 C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하고, 그 앞글자만 딴 거고 Chief Executive Officer의 줄임말이죠. 뭐래? Chief Executive Officer. Executive 하면 실행하는, 수행하는, 일을 하는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Who is the CEO of Apple? Steve Jobs? He passed on. Passed away. 누구지 지금은? 모르네. 맞습니까? Okay. Who is the chief of Korea now? Okay. 그렇죠. 일본이죠.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조롱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셰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네. 셰프는 셀 수가 있는데, 복수형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래 푸 소리로 끝나면 무즈, VES 하는 게 정상이네. 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 불어에서 와서. 셰프스. 됐습니까? 복수형은 그냥 S만 쓰면 된다. 그러면 그런 애가 몇 명 있었는데? 오토. 네? 오토는 그 푸 소리 나는데 부즈 해야 되는데 부즈 안 하고 푸스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또 뭐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애 그림 또 그려야 돼? 그렇죠. 루프죠. 루프. 룹스 한다 했어. 지붕들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 막 나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손님 고객은? 커스터머. 됐습니까? 커스터머는 뭐 비슷한 말은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이는 말로는 뭐 게스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로 뭐 클라이언트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근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의뢰인 이런 거. 의뢰인. 그러니까 어떤 뭐 서비스를 구매하러 온 사람 이런 건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러 온 사람은 커스터머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뭐 바이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이어, BUY, 사다에다 ER 붙여서 구매자, 바이어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반대말은 서플라이어가 있겠죠. 서플라이어. 서플라이가. 서플라이 배웠는데? 서플라이. 공급하다, 제공하다였죠. 됐습니까? 커스터머. 손님, 고객. 뭐. 그 다음에 한 접시의 음식이란 뜻의 단어가 나오네요. 한 접시의 음식 dish 됐습니까? 셀 수 있죠. 접시란 뜻일 때 셀 수 있고요. 한 접시의 음식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죠. 다 셀 수 있습니다. dish, dishes 이렇게 씁니다. 혹시 이 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어? 셀 수 있는데 알스 안 붙이시는 이분? 양사슴 물고기씨? 헤이. 그 다음에 전시회는? 익스비션. 됐습니까? 익스비션. 전시회. 뭐, art exhibition. 이렇게 하면 예술 전시회겠죠?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전시하다? 익시베트. 헤이. 그래서 익시베트의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show. 엑스비션의 같은 말은 S를 시작하는 쇼가 있죠. 됐습니까? 매직 쇼 할 때는 명사로서의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중 뭐 1, 2였으면 쇼 이랬는데 이제 엑시비션, 엑시비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엑시비션. 오케이. 우리가 옛날에 IOM 붙으면 명사 되는 것들 만나본 적 있었죠? 됐습니까? 트레디션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이션이 뭐였더라? 네이션? 네이션? 어? 네이처? 네이션을 몰라? UN 알아? 몰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죠. 유나이티드 연합된 네이션스 국가들 됐습니까? 네이션 국가 형용사연 national 국립의 됐습니까? A의 발음이 이때는 A인데요. national 됐을 때는 A 발음으로 바꿔서 national nation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이 보이네요. 설명 explanation. 오케이. 클래스 카드 하면서 되게 따라서 소리 안 내나 봐요. explanation 설명하다 explain. Explanation. I want your explanation.
I want you to explain more. 이런 식으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대화 파트에 혹시 설명 요구하게 나오나요? 아니. 그거 아닙니까? 예. 아직 안 나갔나요? 네. 아직 5가 5가 본문 아직 더 냈나요? 네. 6가 본문 안 나왔는데. 너도 한번 물어봐봐. 니네 영어 선생님 같아?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더니 똑같아? 이것들이 짜고 치. 알겠습니다. 출판사에 물어봐야지 내가. 오케이. 그래, explanation, explain 봤고요. 그 다음에 불편이 보이네요. 불편, inconvenience. 그러면 편리는 뭘까요? 편리, convenience 됐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을 영어로 convenience. 그렇죠, convenience store. 그래서 줄여서 CS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Convenience store, 편의점. 됐습니까? 그래서 외국 나 외국에 뭐 어디 놀러 갔는데, 그렇죠? 갑자기 음식이 입에 안 맞고, 그렇죠? 한국 김치 사고 싶고 이러면 근데 가면 CS라고 써 있는 데 가면 팔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Convenience store라 했어요, 편의점. 오케이. 그래서 in을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활동적인 active, 비활동적인 inactive,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active, inactive, convenience, inconvenience. 그래서 여기에 un, un, happy, unhappy 같은 애가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에는 un이나 뭐 다른 게 붙는 게 아니고 this가 붙거나 like, dislike 이게 아니고 inconvenience야. 됐습니까? convenience, inconvenience. 그래서 접두어 반의어를 만드는 접두어, 뭐가 올 거냐, 언이냐, 인이냐, 뭐 앱이냐 이런 것들 구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이라는 형용사형이 보이네요. 불편한, inconvenient. 됐습니까? 반대말은 convenient겠죠. 오케이. 다른, different. 명사형, difference. 됐습니까? 어려운, difficult. 어려움, difficulty. 구분할 수 있죠? 예. different, difference. 다른, 차이점. 형용사, 명사. convenient, convenience. inconvenient, inconvenience. 근데 difficult는 difficulty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가, inventor. OR 묻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R이 아니에요. 그니까 보통 이제 보통은 ER 많이 붙이는데 OR 붙이는 거 방문하다, visit, 방문객, visitor 얘도 OR 붙이죠. 그니까 ER 아니죠. 저러고 있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한 3년 전이었나? 다음 중 관계가 다른 것은 해놓고 뭐 sing, singer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죠. 하여튼 뭐 ER 붙는 건데 하나 visit 였던 것 같아. 비지에다가 ER 붙여놓고 비지터 써놓고 해놨습니다. 이건 아니야. 틀렸어. OR입니다. OR. 얘도 OR이고요. 얘는 OR 붙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 크리에이터하고 좀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 인벤터죠. 그렇죠? 뭐 유튜브 인벤터라고는 하지 않죠.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리자죠. 관리자. 관리자? 네. 매니저. 됐습니까? 관리하다? 네. 매니지. 됐습니까? R만 빼면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명사형, 매니지의 명사형은? 매니지먼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니지먼트 회사. 이런 얘기. 소속사가 어디냐. 그게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니까 너이 그룹 이 아이돌 그룹 관리해주는 회사가 어디야?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디야? 매니지 매니저 매니지먼트. 그니까 그 다음에 음악가 뮤지션. 여기에다가 사람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떼버리면 뮤직 나오는데 뮤직은 뜻이 음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사람 만들 때는 IST나 IAN이나 이런 거 붙입니다. 피아노, 피아노죠. 피아노 연주자. 피아니스트. 이렇게 하듯이. 됐습니까? 뮤직, 뮤지션. 이거 혹시 M으로 시작하는 뭐
마법쇼 하는 사람이 뭐죠? 마법쇼 하는 사람? 매지션이었죠. 매지션 만나본 적 있죠. 매지션, 뮤지션. 됐습니까? 매직, 매지션, 뮤직, 뮤지션.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ve with passion. 한번 보겠어. Live with passion. Live with passion. 옛날에 내 카톡 프로필이기도 했는데. Live with passion. 오케이. 열정을 가지고 살란 말이죠. 됐습니까? Live with passion. 됐습니까? 열정, 정열 이란 뜻이고요. 셀 수 없는 명사일 거고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형용사형은 이렇게 쓰고요. Passionate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Passionate. Passion, passionate. 그럼 패스는 열정하답니까? 패스는 패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passion. Live with passion. 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맞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한번 피운 양초 다 탈 때까지 태워야죠. 활활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충대충 그냥 이렇게 침대에서 패션, passionat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유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해도 돼요? 아 미안 원인이라고 해도 되죠. 너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야? 이런 짓을 한 원인이 뭐야? 같은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 원인은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말은 cause죠. cause. 그러면 이제 반대말 살펴볼 만하네요. 이유, 원인. 이런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죠. 그래서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result가 있죠. 이유, reason. 결과, result. reason, cause. 비슷한 말이고 반대말은 resul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 이런 거 통째로 뭐 나올 만한데 play a role in a play 하면 되겠죠. play a role 역할을 수행하다 됐습니까? 어떤 연기를 하다 play a role 됐습니까? 오케이. 뭐 I play the role of Romeo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나 로미오 역할 맡았어. I will play the role of Romeo. The role of Julie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뭐의 역할. role of 누구누구. 등장인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나도 그 영국 나왔는데. 어, 너, what is your role? 어, 나 저기 세 번째 서 있는 나무 역할이야. 됐습니까? 한 번씩 해보지 않나? 유치원에서? 해봤죠? 그래서 나무 3, 뭐 이런 거. 돌 1, 뭐 이런 거. 안 해보나요? 재밌잖아. 됐습니까? 할 거면 메인 롤을 맡는 게 좋겠죠? 안 싫어요. 구석에서 이렇게 메인 롤의 뜻은 주연이겠죠. 됐습니까? 메인 역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식 내주는 거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행위죠.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는 행위 serving 됐습니까? 한 사람의 음식을 제공해주다 serve 됐습니까? serving 뭐 이 식당 서빙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리뷰 남기잖아요. 됐습니까?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서빙이 엉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로 자른 한 조각이란 뜻이죠. 셀 수 그렇죠. 셀 수 있죠. 있습니까? Two slices of cheese 이런 식으로 쓰죠. Slice. 오케이. 그 다음에 저녁 식사네요. 저녁 식사. Supper.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본문. 아, 니들도 아직 모르는구나. Supper. 그래서 The Last Supper라는 유명한 작품 있죠. 네. 그렇습니까?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몇 명이 나오죠? 그림 속에? 23명! 너무 많은데. 13명. 13명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더라? 11명. 11명이더라. 12명? 12명이더라. 9명.
9명이더라. 8명.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오케이. 서퍼입니다. 서퍼. 슈퍼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슈퍼맨 할 때 슈퍼 아니에요. 서퍼야, 서퍼.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디너가 있죠. 됐습니까? 서퍼. 이런 단어도 있긴 있어. 얘는 어떻게 읽을까? suffer. suffer의 뜻은 비교죠. 비교해서 suffer는 고통 받다 라는 뜻입니다. suffer는 식사고요. suffer는 고통 받는 거야. 그러니까 P 발음하고 F 발음하고 잘 구분해야 되겠죠. 난 분명히 저녁 식사 뭐 먹을래 그랬는데 F 발음하고 P 발음하고 그냥 다 똑같이 내면 외국인들 듣기에 저 새끼 저게 지금 고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녁 식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지 일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뭐 전체 내용. 네,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를 담아놓는 컨테이너죠. 그렇죠? 그래서 a container which holds a gas or liquid 이런 식으로 영양풀이 돼 있겠죠. 됐습니까? 뭐 맨날 그 뭐야 대포 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탱크는 탱크. 탱크는 뭐의 일종이다? 탱크는 컨테이너. 오케이. 맨날 차 뒤에 실려가는 그 박스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통이란 뜻이야 컨테이너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명사들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로 넘어가나요? 네, 형용사 부사. 그래서 예술적인 artistic. 뭐 알죠? 명사는 art, 사람은 artist, 부사는 artistical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ly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고요. artistic은. 오케이. 그 다음에 창의적인, 창조적인 creative. 됐습니까? 그 다음 명사형이 나와있네요. 창의성, creativity. 창조하다, create. 창조하는 사람, creator. 명사형은 creation. 됐습니까? creation. 이건 뭐 나중에 좀 파생어가 좀 많은 편이에요. create, creative, creativity, creation, creature.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대상을 보고 뭐라 그래? 크리처라 그러죠. 크리처. 신은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크리처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차생어들 뭐 나중에 천천히 만나보시고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very creative 이런 식으로 was very creative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매우 창의적이었다. 뭐 이거 보니까 단어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오는 그거네. 그니까 오케이. 본문이 좀 길어요. 그니까 벌써 막 기분 살짝 웃으면서 넘겨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피아노 중에서 그냥 이제 집에 놔두는 그런 거 말고 그렇죠. 그랜드 피아노라 하죠. 그렇습니까? 그랜드 머더라 하죠. 그랜드 파더라 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웅장한, 위대한, 뭐 great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Grand, great. 오케이.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hones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여기서 많이 봤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honestly 부사고요. honest 정직한. 명사형은 뭐죠? honest. 명사형 y. 형용사형인 honest에 y 붙이면 명사 정직 honest. Honesty, such a lonely world.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막 웃고 있지 지금. 아 노래 졸라 못해. 됐습니까? 오케이.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누구야? 할아버지 있어요. 옛날 노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he is a boy인데 뭐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할 때는 he is an honest boy 해야 되는 거. H가 무금이다, 뮤트다, 소리 안 난다. 그러니까 honestly honest.
정상적인 녀석입니다. 카인드 같은 녀석이지 뭐 하드라든지 패스트나 이런 애들과는 다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획기적인,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이노베이티브 뭔가를 막 브레이크스루 하는 이런 거죠. 뭔가 브레이크스루 하는.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티브하고 같은 말은 브레이킹 스루가 있어요. 브레이킹 스루. 브레이크 하면 뭐 뭔가 깨는 거고 스루 하면 뚫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꽉 막혀서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브레이킹 스루 하는 아이디어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잘 그렇죠 come up with 해내겠죠. 됐습니까? 자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이노베이티브 이노베이트 이노베이션 됐습니까? 이건 광고에서 잘 들어보면 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한글로 회사 이름을 지으면 SK 혁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형은 이노베이트입니다. 혁신하다, 이노베이트, 이노베이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노베이티블리가 있겠죠. 혁신적으로 이노베이티블리. 오케이, 레어는 이미 만나본 적 있죠. 레어부 갈 때. 오케이, 얘 부사형은 뭐고? 레어리고 하드리 셀덤하고 같이 노는 친구죠. 내 안에 낫있다. 거의 뭐하지 않는 빈도부사라서 조비디 일반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끼는 이 보이죠. 만족감을 느끼는 satisfied. 만족시켜주는 satisfying. 됐습니까? y하고 ing죠. 원래 동사형이 satisfy로 fy로 끝나죠. 스펠링 끝에 만족시키다 satisfy. 만족스러운 식사 satisfying meal dish 하면 되겠죠. satisfying dish를 먹고 I am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기억나시죠? 우리가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도 다뤄봤고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 D로 시작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Disappointed, Satisfied, Disappointed. 뭐 또 Disappeared 이러지 마시고요. 사라진 거 아니고요. Disappointed, Satisfied, Disappointed. 아 근데 아 레어가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나오군요. 우리가 이제 오과에서 레어는 희귀한 드문인데 그렇죠. 뭐 고기 같은 것들 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라고 뭐 이 서브 하러 온 사람이 물어보죠. 그렇죠. 웨이터가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원하냐 이 말이죠. How 하게 Do you would you like? Do you want your steak? 어떤 식의 스테이크를 원하냐? 그럼 뭐 피가 뚝뚝 떨어지게 살짝 불만 가게 해주세요가 레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익히면 미디엄. 미디엄. 아, 그거까지 가려고? 네. 그냥 넘어가자. 미디엄이고. 그거보다 이제 아주 바짝 익히면 well done이 되는데 well done은 근데 사람 칭찬할 때도 씁니다. well done 잘했어. 주로 the English가 쓰는 거. 뭐 아메리칸들은 well done보다는 good job을 많이 쓰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성공적인이 보이고 있네요. 성공적인 success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네요. 성공은 success. 동사는 succeed. 성공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cceed의 반대말은 fail이죠. 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success의 반대말은 failure죠. 됐습니까? failure 명사 fail, failure, succeed, success. 됐습니까? 반대말 success, failure, succeed, fail. 그 다음에 단디해라 할 때 surely 됐습니까?
예, sure가 근데 sure가 약간 형용사 부사를 요즘 들어서 좀 넘나들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sure가 자꾸 누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hard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fast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surely가 요즘 잘 안 쓰이긴 한데 어쨌든 sure가 형용사고 surely가 원래는 그랬겠죠. 확신하는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는 sure인데 부사형으로는 어찌 확실히 분명히는 surely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지금 부사로서 나왔으니까 부사로서 비슷한 말은 확실하게 란 뜻의 certainly가 있죠. 확실하게 certainly. Okay. Certainly he succeeded.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렇죠? 확실히 그는 성공했습니다. Surely he succeeded. Okay. 그 다음에 뭐 certain에 대해서 certain books가 뭐라 그랬더라? certain books certain, 아, 확실한 책. certain kinds of frogs가 뭘까? certain kinds of frogs. 아, certain 또 이제 한 5개월 뒤면 만날 거야. 아, 5개월까지도 아니네. 이제 3, 4개월 뒤면 만날 거니까. 그렇습니까? certain kinds of 뭐뭐뭐 하면 얘 뜻은 특정한이라고 해서 특정한. 뭐뭐 특정한 종류의 뭐뭐 그리고 이거 이제 뭐야 그 모의고사에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 특정한 동물의 특정한 종류의 개구리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certain kinds of은 특정한 종류 모든 종류가 아니고 얘들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이런 거 뭔가 좀 general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in general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in general 한 거, unusual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certain kinds of frogs가 뭐 그 산에 살고 있는데요 걔들은 뭐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건 없겠지 아마 뭐 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내가 certain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얘는 happy 같지가 않다 그랬어 happy boy도 되고 he is happy도 되죠 형용사 하는 일 몇 가지 두 가지 명사 수식이나 그 다음에 보호 역할에서 동사 덩어리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형용사 중에 어떤 짓을 하는 애들이 있냐 얘 지금 명사 수식이야 보호야 명사 수식이죠 그러니까 certainly 명사를 수식할 땐 뜻이 특정한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specific의 뜻이란 말이야 specific kinds of 됐습니까? general 하지 않고 요렇게 뭔가 하는 요렇게 딱 좀 더 세분화 시키는 느낌의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얘가 동사가 되고 있어 are you certain? 뭔 뜻이야? 그렇죠 얘가 certain 이란 녀석이 형용사가 말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말고 동사가 돼서 보호를 할 때는 무슨 뜻이다? 확신하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둘이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 없잖아 certain이 명사를 수식하느냐 동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certain의 뜻이 달라진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두라고 한 게 네 번째죠 아 세 번째다 됐습니까? 이건 진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hroughout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throughout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것 같은데? 그렇죠. through가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느낌? through. 네. out은 뿅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란 뜻이란 말이야. throughout. 그래,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뭐, 우리 뜻을 설명, 이제 누치세대도 됐는데, 뭐, 안, 에, 이렇게 써있고, 단어는 뭐겠어? in이겠지. 그렇죠. 뭐뭐 뒤에 하면 behind일 거고 뭐뭐 앞에 하면 in front of잖아 그러면 뜻이 요딱으로 생겼어 그럼 얘 품사가 뭐란 말이야? 전치사란 말이거나 아니면 접속사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오페라 내내 나는 졸았다 그 오페라 내내 throughout the opera 됐습니까? throughout 어떤 것 하면 어떤 곳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throughout the 뭐 throughout the performance 뭐 공연 내내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Okay, throughout his life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평생 동안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됐습니까? 그러니까 unfortunately는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냐? 접속 부사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에 시작하는데 어떤 뭔 얘기 하다가 그 덩어리 딱 끝난 다음에 unfortunatel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나오겠죠. 그럼 unfortunately라는 벌써 뜻에도 냄새가 확 나. 그쵸? unfortunately 뒤에 나오는 문장의 표정은 어떻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피해피한 표정이라면 접속부사 뭐로 바뀐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가 되겠죠. fortunately, unfortunately convenience inconvenience fortunately, unfortunately happy, unhappy lucky, unluck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건 형용사형 일단 보이고요. 불행한 unfortunate 됐습니까? unfortunate고요. 그 다음에 뭐 운 좋은은 fortunate겠죠. fortunate 됐습니까? 운 좋은 fortunate 운 좋게도 fortunately 오케이. 그러니까 뭐 unluckily 하고 같은 말입니다. unluckily unluckily unlucky 됐습니까? 예. 자, 어포인트는 약속하다 또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시험 문제 이 과에 관련돼서 나와요. 다음 중 나머지와 관계가 다른 것은 됐습니까? 해놓고 convenience 옆에는 inconvenience 있겠지. 그쵸? fortunately 옆에는 unfortunately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active 옆에는 inactive가 있어야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똑,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떼버리면 뭐만 남냐 하면은요 이것만 남아. 이런 단어는 없어. 됐습니까? 읽기도 이상하네. equally인가? 그래서 얘는 uniquely로서 equally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uniquely. 네, unique 형용사고요. 어떤 사람 unique person. 네, 그러면 그는 독특한 person이다 하고 싶을 땐 he is an unique person 하면 되겠죠? 옥장판 사간다 또. he is a unique person이라고요. you, yo, ya, yo 옆에 또 못쓰게 we, where, why 이런 소리들은 모음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he is a unique person 그런 독특한 사람이에요. 언 유니크가 아닙니다. 어 유니크야 유 소리 유니, 어 유니버시티다 언 유니버시티다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어 유니버시티라고요. 한글 아직 덜 됐어. 유 유니버시티. 어 엄브렐라야. 어 엄브렐라야. 똑같이 유로 시작하지만 발음에 따라서 자음 취급되기도 하고 모음 취급되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uniquely unique. 오케이. 그러면 아 뭐 uniquely의 반대말도 봐야 되겠죠. uniquely의 반대말은 commonly, usually, normally. normal 이런 말 많이 쓰면 평범한 이란 뜻으로 normal 쓰죠. normally, 평범하게. 반대말은 commonly, 흔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unique의 반대말은 common이 되겠죠. common. 됐습니까? 흔한, 공통적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딱 작년 이맘때 만났던 단어 또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제 동사입니다. 진가를 알아보다, 고마워하다, 그 다음에 감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감상하다로 작년 이맘때 만나봤죠. 투란도트. If you know the storylin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됐습니까? 2학년들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가를 알아보다 고마워하다. I appreciate you. Thank you 대신 씁니다. I appreciat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2학년 때 만나봤고요. Appreciate. 그러면 명사형은 뭘 것 같아요? Appreciation. 그렇죠. Appreciation. 됐습니까? 네. Appreciation. 명사형. 자, 그 다음에 고르다. 뭐 select하고 같은 말이에요. Select라든지 pick. 뭐 decide도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기로 choose 한다는 얘기는 뭐뭐 하기로 decide 한다는 얘기니까 choose가 decide랑 비슷한 뜻도 되니까 choose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만약에 뒤에 뭐뭐 하기로 선택한다 결정한다 할 땐 choose to do 밖에 안 됩니다. choose의 3단 변신 choose chosen choose choose chosen chosen의 뜻은 선택된 이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형은 그렇죠. choice죠. 그래서 뭐 커피 중에 taster's choice 뭐 광고에 요즘 애들 뭐 TV를 잘 안 보니까 taster's choice 커피다 라는 건 맛을 본 사람들이 선택한 커피다 됐습니까? choose choice chosen. 그 다음에 불평하다 compla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불평이란 명사형이 보이죠? 불평 complaint 됐습니까? 설명하다 explain 설명 explanation 됐습니까? explain, explanation, complain, complai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는 누구처럼 그렇죠. consider doing. 됐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이 새끼 이거 돈은 많다는데. 아, 발꼬랑댄 지독하지 마. 만나볼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그래서 practice meeting him 한다니까. 됐습니까? 예. consider doing. 됐습니까? 자, 영영풀이는 think something deeply겠죠. 됐습니까? think about something deeply.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consider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장식하다 decorate 명사형은 decoration 그래서 decoration cake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식되어 있는 케이크를 decoration cake. 그러면 형용사형은 뭘 것 같아? 그렇죠. decorative 장식적인 됐습니까? decorative, decoration, decorate. 오케이. 그 다음에 지불하다 페이 뭐 삼성페이 할 때 맨날 나오는 그거죠. 페이 페이드 페이드 give money의 뜻이죠. 됐습니까? give money for 뭐 give money for some product or service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give money 돈을 주는 행위를 페이라고 하고 페이 페이드 페이드 3단 변신하다 명사형은 뭘까요? Patient이다. 억지로 막 티를 갖다 보면 payment. payment. 됐습니까? payment. 지불. payment. pay payment. 오케이. 그 다음에 promise는 누구처럼? 그렇죠. promise to do.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do. 뭐 promise는 대절도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omised that I would not do that again. I promised that I would not do that again.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렇습니까? Promise to do, promise that절. 오케이. 그럼 promise 뭐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하다, 판촉하다, promote. 뭐 프로모트는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면 이런 뜻으로도 만날 거예요.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판촉하다, 승진시키다, 프로모트. 오케이. 명사형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어요. 명사형은 프로모션 됐습니까? 뭐 영화 프로모션 차 출연하셨냐? 뭐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프로모션. Promote, promotion.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촉진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촉진하는 거.
가만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게 붙은 게 계속 나오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공하다. Provide. Provide.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드디어. 그쵸? Provide. 오케이. Provide 했듯이 제공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다 하면 Provide A, B 할 것 같죠? 안 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Provide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문법을 조금 찌끄레기 남은 문법 중에 뭐가 있냐?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라고 하고 그 말이 어려우면 give ab처럼 못 쓴다고요. 어느 통 안에 못 들어가 있다? 땡땡 동사 통 안에 못 들어가, 수여 동사 통 안에 못 들어가 있다고요. 사형식 동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provide가 나오면 외워야 할 수거가 나오는데요. 자, provide a with b가 이게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give ab의 뜻을, provide를 쓰고 싶으면 provide a with b를 써야 되고 with 뒤에 뭐가 나온다? 물건이 나와요. 물건. a 자리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provide b. b를 준대요. b를. for a. 고등부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형식, 삼형식 전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계속해서 삼형식인 거야. 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를 준다라는 표현으로 provide를 쓰고 싶은데 만약에 with을 쓰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with을 쓰고 싶으면 with 뒤에는 물건이 와야 돼. 근데 for를 쓰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for를 쓰면 for의 뜻이 누구누구를 위하여니까 for 뒤에는 물건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for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사람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뜻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였더라? supply. supply도 얘 사용시가 안 돼. supply ab 못합니다. supply a with b 하든지 supply b for a 하든지. 됐습니까? give하고 같은 배를 못 탔어. 오케이. 그래서 supply 나왔으니까 공급자가 뭐가 됩니까? supplier, provider 가 되는 거죠. provider. 여기 R만 붙이면 되겠지? 제 공급자. provider가 공급해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물건이면 커스터머, 서비스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뭐 낮은 수준의 단어는 바이어.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 오케이. 그 다음에 추구하다가 보이네요. 추구하다. pursue. 그럼 pursue하고 같은 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F로 시작하는 단어? 뭐 fuck you 뭐 이런 거 말고. 그렇습니까? follow. follow your dream. pursue your dream. 너의 꿈을 펼쳐라까지 안 하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루고 싶다면 열심히, 그렇죠, pursue 해라, follow 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겁주다. scare. 겁이 나도록 만드는 ring. 겁을 먹은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말은 frighten. 겁을 먹으면 frightened. 겁을 주면 frightening. 반대말은 relieve 또는 comfort. comfortable 말고 comfort. 안심시키다. 자, 이런 단어들은 막 고1 때 바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경 파악에 나와요. 이 사람이 frightened 했다가 relieved 되는 건지. 됐습니까? 또는 뭐 indifferent 했다가 뭐 anxious 해지는지 아니면 interested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낭비하다 또는 낭비된 물건 waste. 그렇습니까? 뭐 don't waste your time and money. 뭐 이런 식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 오케이, waste. 그러니까 뭐 waste의 영영풀이는 spend something 뭐 abundantly 뭐 과도하게 뭐 exceedingly 뭐 넘치게 뭔가 spend 하는 행위를 waste라 하죠. 오케이, 점점 수업이 약간 고등 냄새가 나죠. 뭐 exceedingly 뭐 그렇죠. abundantly 이런 단어 막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abundantly 과도하게 넘치게 뭐 뭐. 자 이제 수거로 넘어갑니다.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그렇죠.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그럼 fiction이야, non-fiction이야? non-fiction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non-fiction. 꾸며낸 이야기는 fiction. 됐습니까? be based on 뭐뭐에 기초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왔네? 그러면 여기에 두 개 정도 더 쓰겠죠? 됐습니까?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격으로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is 팩트니까 is 써야죠. is known as an artist 뭐 inventor 그쵸? 맞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자격으로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할 때 be known as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the idol group is known to teenagers 이렇게 하면 10대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알려져 있다 to를 쓰겠죠. 그 다음에 뭐 this restaurant is known for good servic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이 식당이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할 때는 be known for why에 대한 대답이 why is this restaurant known for good service 됐습니까? who is the idol group known to known to teenagers 누구누구에게 to 뭐뭐로서 as be known as.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저절로가 이게 아니죠. 근데 니네 교과서에 이거더라고. 원래 저절로는 영어로 같은 말이 리고 이거 원래 뭐였어? of itself 였어. 그니까 원래는 저절로는 of itself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by itself가 나오고 by 뭔 self 하면 언론의 뜻인데 원래 교과서에 by itself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데 이걸 만났을 때도 automatically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과학입니까? 문법이라는 게 자연과학이랍니까? 아니면 인문과학입니까? 인문과학이죠. 그렇죠. 빛의 속도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뭐 빛이 오늘 기분 좋으면 빨리 가고 됐습니까? 사람들이 오늘 빛이 빨리 가기로 약속했으면 빨리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나오는데요. feel like doing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 want to do 하고 같은 말이네요. 뭐뭐 하고 싶다. I feel like going there. I want to go there. Feel like doing을 해야 되는 이유는 like가 전치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뭐 같은이란 뜻의 like입니다. 이거 좋아하다랑 아무 관계 없고요. look like 할 때 그 like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인데 아 나 오늘 자전거 탈 것 같은 기분 드는데 라는 말은 자전거 타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I feel like riding a bike. I want to ride a bike. I feel like doing이야. like가 전치사인데 how about meeting at 7이잖아. 됐습니까? about도 전치사니까 doing 동명사 목적어고 like 전치사니까 똑같이 feel like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eel out은 주로 어디 가서 합니까? 주민센터 가서 하는 행위가 feel out이죠. feel out 하라고 여기 이름 뭐 생년월일 그렇게 써있는 거 거기다가 다 채워넣어서
그렇죠. hand in 하는 거, submit 하는 거, 제출하는 행위를 보고 fill out이라고 한다. 오케이. out이 이제 completely 이런 의미의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fill out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얘가 뭐다? two words verb란 말이야. two words verb.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어 동사. two words. 두 단어로 된 동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 주세요 하고 싶으면 fill it out 해야 되겠죠. fill it out. fill them out. 오케이. put it on, turn it off 하듯이 fill it out. 뭐 fill의 뜻은 채워 넣다라는 동사고요. 완전하게 어떤 서식을 작성하다. write라는 행위를 하란 말이에요. write라는 행위를.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please give me a chanc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hance의 영영풀이는 만나본 적 많죠? 뭐였더라? 그렇죠. opportunity. give me an opportunity 하겠죠. please give me an opportunity. please give me a chance. 우리 chance가 나왔던 뭐 이상한 거 하나 봤던 것 같은데? chances가 뭔 뜻이었더라? 아마도, maybe. 조동사를 아 may라는 조동사를 넣을 수 있다 그랬어. maybe가 아니고 may. maybe도 물론 되긴 되겠죠. 됐습니까? chances are that 다시 한번 또 길 가다가 만나진 않겠죠. 모의고사 풀다가 만났는데 이게 뭐지? 기회는 that이다가 이런 얘기인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한번 쓱 쳐다보는 거죠. 한번 쓱 쳐다보다 have a look at glance 이런 거 있죠. glance at. 그러니까 have a look at 뭐 영영풀이의 glance란 단어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못 찾아가지고 직접 만들었으면 glance 또는 뭐 peek 이런 것들 peek P-E-E-K 뭐 요즘 뭐 이제 윈도우의 기능 중에서 이렇게 딱 갖다 대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거 이걸 보고 peeking이라는 기능의 peeking 슬쩍 보여주는 걸 P-E-E-K-I-N-G, pic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통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게 오겠죠. 그래서 그 셔츠는 현재 시제로 그 셔츠는 네가 입었을 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 나오면 The shirt looks good on you 하면 되겠죠. The pants look good on you. 바지 너한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옷과 같은 어떤 의복이 오는 경우가 많다.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또 길 가다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또 나왔네요. 자, now that의 뜻은 이제 뭐 이게 now 모르는 사람 없고 that 뭐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 물결이 있네? 그쵸? 물결이 있네? 그쵸? 그럼 물결이 있으니까 now that 뒤에 뭐가 오겠다는 건 것 같아. 그렇죠. now that you 뭐 now that you matter. 그렇죠. 네가 그녀를 만났으니까 이 뜻인 거죠. since you matter, because you matter, as you matter란 말이야. 됐습니까? now that은 뭐로 생각하자 이제부터 아니고요. because로 생각하자. 됐습니까? since도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 하니까. 됐습니까? now that. because. 어우, because만 하지. 뭐 또 because랑 바꿔서 쓰이는 게 now that도 있고. 아우, 짜증나, 그치? 됐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됐습니까? 어쩔 TV죠. 아, 일단 한참 지나간 미안. 그쵸? 한 3년 전에 지나간 거에서. now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역대네요. 역대. 역대 of all time. 됐습니까? 이거 한 단어로 이거 딱 보았더니 한 단어가 생각날 텐데. 한 단어로 뭐? ever. have you ever 너 지금까지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했잖아요. of all time.
그래서 of all time은 뭐 뜻이 이러니까 무슨 급이랑 잘 어울려요? 역대 그래 역대 최고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습니까? of all time은 어떤 표현과 되게 잘 어울린다? 최상급 표현과 잘 어울린다. 'This movie will be the most 뭐 hot 더 hottest movie of all time' 역대 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of all time', 'of all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harge부터 설명할게요. charge의 뜻이 뭐 charge가 charge 어디서 니들 본 적 있을 텐데. 오 그렇죠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도 명사가 올 거고 보통 여기 사람이 오겠지 그 다음에 of 뒤에도 명사가 올 건데 보통 어떤 일이 올 거야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 놓는단 말이야 put A 됐습니까? 뭐 I put her 했다 치자 내가 그녀를 갖다 놨어 근데 어디다 갖다 놨냐면 in charge of 어떤 뭐뭐의 임무 속에 누군가를 갖다 놓으면 A에게 B의 임무를 맡긴다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세상에 없던 생각을 해내다? Come up with it 됐습니까? A에게 B의 임무를 맡기다 put A in charge of put A in charge of 됐습니까? 이거는 in charge of만으로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홀 담당 누구예요? Who is in charge of the hall?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n charge of 뭐뭐 하면 이제 형용사적인 표현으로서 뭐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I'm in charge of this 이거 내 책임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일이에요. I'm in charge of this 됐습니까? in charge of, in charge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sold부터 먼저 한번 볼까? 이거 뭐로부터 왔지? 뭐로부터? sell, sold, sold죠. 몇 번째 조속이지? 세 번째 조 됐습니까? 그래서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됐습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서 됐습니까? 뭐 the pants are sold out. 그 바지 다 팔렸어요. out 나오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끝까지 다 채워서 제출해주세요. fill out. 됐습니까? 끝까지 다 팔려버렸어요. sold out. 됐습니까? sold out.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책임을 맡는 사람이 오는 표현입니다. I take the charge of this. 이런 식으로. I take charge of this. 내가 이거 책임, 내 책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ake. take가 이렇게 하는 거고, charge가. 책임이란 responsibility의 뜻이니까 take charge of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보스가 보스의 역할하는 사람이 주어겠죠 그쵸? 그럼 이 표현은 그 이 보스한테 지시를 받은 사람이 주어가 오겠죠 주어가 되겠죠 take put 너 이거 해 put 됐습니까? 내가 할게 take 받아들이는 거 take charge of 부엌을 책임니다. Take charge of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떠안다 해볼까요? 그것을 떠안다? 그렇죠. Take it on 해야 되겠죠. Take it on. Take the charge on. 그 책임을 떠맡다. Take the charge on. 됐습니까? Take on. 오케이. 이런 녀석들이 단어였고요. 그러면 이제 단어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나오네요. 됐습니까? 원래 중3쯤 되면 이게 나오고요. 이거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보고 열심히 일 시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실은 다 앞에 건보다 얘만 봐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쭉 가볼까요? unhappy, unclear, unnatural, uncommon, untie 그 다음에 unfortunate, uneasy, unusual, unfriendly, unpack 됐습니까?
자, 나도 여기서 이제 까먹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보고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됐습니까? 뭐 언해피부터 또 할래? 됐습니까? 이건 무시하면 되겠지. 다 아는 건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fortunate은 아까 봤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easy question. 이런 거 좀 들어봤을걸요? uneasy question. difficult question. hard question. uneasy question. 그 다음 unusual은 많이 봤잖아. unusually도 봤고. usually, unusually. pack, unpack은 중2 때쯤인가 한번 만나봤고요. 짐을 싸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그 다음 언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네. 그렇죠. 언박싱, 언팩 뭐 됐습니까? 뭔가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타이, 언타이, 커먼, 언커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내추럴 부자연스러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편리한 형용사에서 형용사 편리한, convenient, 불편한, inconvenient. 그런 것들 혹시 기억 안 나면 비교 이렇게 해서 in이 붙은 것도 몇 개 나왔다. inconvenient, inconvenience, inconvenient. 또 in이 붙었는 거 inactive 이런 것도 비활동적인 inactive.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오케이. 뭐의 뭐를? 책임을. 아, 안 길어봤자 그것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I will put you가 되는 거야. I will put you. 난 너를 갖다 놓을 거야.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하면 되겠죠. I will put you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내가 너를 놓을 거야. 모의 자리에, charge 자리에, in charge o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밖이 매우 춥다. 뭐, 비인칭 주어 샀을 거, 사용했을 거고, 현재 시제겠죠. 그 다음에, 뭐, 입다네요, 입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가도 돼요, 저기 가도 돼요, 아니면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여기, 저기 다 되죠? 됐습니까? 안 됩니까? 한 군데입니까, 이거? 그래서 읽어볼까요? It's very cold outside. Put on a hat and gloves. 해도 되고, put a hat and gloves on. 해도 되고, 한번 길어봤자, put them on 밖에 안 된다. Put them on. 됐습니까? 이어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put이 들어간 것도 모아놨구나. put out. 오케이. put out은 단어 뜻을 그대로 보면, 밖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쵸? 우리 집에 난로 피우다가 불 났으면 얼른 난로를 밖에 갖다 놓으면 불을 끌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put out. put out은 같은 말이 extinguish. 여기 보면 영어로 밑에다가 밑에 보면 플라스틱 받침대 보면 fire extinguisher라고 써 있는 거예요. Fire extinguisher 하면 수화기가 되겠죠. 어? Put out이야, put out. 밖에 놓다가 아니고요. 불을 밖에 놓으니까. 아, 불을 왜 밖에다 갖다 놓지? 불 끌라고. 됐습니까? Put out. 오케이. 그래서 칼질 하면 누가? 와. 어찌 뭐 했다? 따. 어찌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 왔다를 동사 하나로 처리했네요. 그래서 many people rushed here. 왜? To put out the forest fire. 됐습니까? Forest fire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뭐였더라? 그렇죠. Fire jumpers. 기억나죠? 그렇죠? Many people rushed here to put out the forest fire. Mountain fire 또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자 put up 이것도 계속 요
put in charge of 빼고 이 세 녀석은 다 공통점이 이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put up이 내걸다 게시하다니까 이게 내거는 거는 누가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내거는 게 꼭 뭐 광고만 내겁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승빈이 경찰대학교 입학했어요. 어? 서울대 법대 입학했어요. 라는 것도 put up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됐습니까? 우리 지인이, 그렇죠. 한전에 취직했어요. 말하면서. 됐습니까? put up 하잖아. 됐습니까? 경추. 김 모시댁, 모지인, 뭐, 어느 대학교 합격, 뭐. 그렇죠. 황 모시댁, 승빈군, 뭐, 어디 취직 성공. 말하면서. put up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put up이라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뭔가를 이렇게 게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다가 붙여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ut up이겠죠. 됐습니까? 게시하다, 내걸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보면 누가? 오케이. 어디다가? 무엇을? 표지판을. 뭐 했다? put up 했다. 됐습니까? He put up a for sale sign in front of his hous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판매합니다. For sale. 할인합니다. 그렇죠. On sale. 됐습니까? 판매용입니다. 라는 뜻은 for sale이고요. 됐습니까? 근데 파는데 가격 더 깎아줄게요는 on sale이었고요. 다 팔리면 다 팔려버린 sold out. 됐습니까? 매진. Put up. 오케이. Put on. 옷을 벗다는 뭐였더라? take off 였죠. take off. 됐습니까? take off. take it off. should I take my shoes off? 라고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묻겠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던데. 됐습니까? 벗다, take off, 입다, put on. 오케이.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책임을 또 맡는 건 뭐였더라? take charge of, take 하는 거예요, 이건. take charge of. 오케이, 그래서 팝업 퀴즈 간단하니까 풀어보시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나왔네요, 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불만족 표현하기. 뭐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왔죠? 시험 범위 본문 빼고 다 6번 본문 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좀 숨고르기 좀 해도 되겠네, 얘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